이미 외장 마이크를 사기로 결심을 했고 그 다음 여러 가격대에서 조금 그래도 저렴하고 가성비 괜찮은 물건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이 로데 마이크를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이번에 촬영해 볼 내용에 대해서는 그 외장 마이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원래는 니콘의 D5100 DSLR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내장 마이크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외장 마이크를 좀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먼저 구입하게 된 제품이 있는데 그 줌의 녹음기라고 하는 H1N 그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도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DSLR만 가지고 촬영을 하면서 녹음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 혼자의 목소리만 넣으면 되는데 뭐 전체의 목소리를 담는다고 하거나 이 주변의 목소리를 뭐 담아야 될 때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도 따로 외장 마이크가 필요한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제품으로는 여기 DSLR에 넣을 수 있는 핫슈, 여기에 장착할 수 있는 외장 마이크를 좀 찾아보았는데 생각보다 외장 마이크의 종류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장 마이크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나 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유명 유튜버라던가 TV에서 나오는 뭐 외장 마이크, 뭐 리포터들이 뭐 흔히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마이크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마이크들을 뭐 당연히 사야 되나 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금액이 뭐 제일 싼 게 60만원부터 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야 될 목록에서는 완전히 제외시키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 좀 저렴한 물건으로 좀 사야 되나 싶어가지고 금액대를 좀 찾아봤는데 한 3만원 선 뭐 그 정도부터는 외장 마이크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품질 보장이 안 되고 이걸로 했을 때 정말 목소리가 잘 녹음이 될까? 좀 주변의 상황들이 잘 녹음이 될까 하는 좀 불안함이 있어가지고 조금 보류를 먼저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찾아보게 된 제품이 로데 마이크라는 브랜드가 있었고요. 금액대는 제일 저렴한 게 약 10만원 선부터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뭐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리뷰들을 좀 찾아봤는데 어느 정도 만족도가 좀 높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저는 최종적으로 로데 마이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로데 마이크에서도 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는 좀 적당하게 이 정도 금액이면 뭐 괜찮겠다 라는 생각에서 한 10만원 선에서 구입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선택한 제품은 로데 마이크 제품에서 비디오 마이크 고라는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가지고 DSLR에 장착을 한 다음에 꽤나 많은 영상들을 지금 찍어서 지금 제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게 된다면 이거 자체가 여기 붉은색 선 때문에 좀 고급스러움이 좀 있어 가지고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고 여기에도 뭐 로데라고 이제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좀 이 제품이면 그래도 조금 모양새가 난다? 좀 그런 생각으로 이거를 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좀 자세히 보여드리게 되면 네,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는 제가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다 보니 마이크를 꽂는 선밖에 없고 네, 마이크는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 윈드필터 같은 경우는 자잘한 바람 소리는 막아주지만 큰 바람 소리 같은 경우는 막아주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장 마이크보다는 훨씬 괜찮아가지고 이거를 종종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큰 소리까지도 좀 잡아주길 원한다면 이 기본 윈드필터를 빼고 그 다음에 깃털 모양으로 있는 윈드필터들이 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제품들을 사가지고 네, 이렇게 끼워주면 네, 좀 더 많은 소리들을 걸러내고 내가 원하는 소리들만 녹음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착까지 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이 마이크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보시면 이 끝에 소리를 수음하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일반적으로 지향성 마이크라고 하는데 이 마이크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의 소리만 들어가고 반대로 이 뒤쪽에 있는 소리들은 다 무시해주는 그런 마이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촬영을 하게 되면 뭐 카메라 렌즈가 가리키는 방향에 소리만 녹음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차도에 있는데 차도 소리는 좀 거르고 나의 목소리만 내가 촬영하는 곳만 녹음하고 싶을 때 이 마이크를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직접 이 소리가 어떻게 녹음이 되는지 어떻게 수음이 되는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상황을 놓고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이 목소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줌의 H1N 그 제품으로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녹음 퀄리티는 조금 우수할 것으로 보여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D5100의 그냥 기본 내장 마이크 그리고 로데 마이크를 꽂았을 때 그 다음 로데 마이크 중에서도 일반 윈드 필터와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깃털로 되어 있는 윈드 필터로 했을 때 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녹음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제품을 고르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D5100의 내장 마이크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네, 다시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다음은 로데 마이크를 장착한 소리를 수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윈드 필터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펀지의 윈드 필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다시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다음은 깃털 모양의 윈드 필터를 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볼 텐데 지금 여기 환경 자체가 바람이 안 불다 보니까 크게 스펀지와 이 깃털의 차이는 크게 못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지금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실험을 했는데 큰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마 내장 마이크로 했을 때는 큰 차이가 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로데 마이크로 장착해서 했을 때는 뭐 윈드 필터의 차이는 크게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사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좀 깃털 모양으로 있을 때 깃털 모양의 윈드 필터로 장착했을 때 외부의 소음과 그 다음 외부의 바람 소리들을 많이 막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로데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구입하실 때 많은 도움이 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리뷰는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이 제품을 누구에게 추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처럼 이미 DSLR을 보유하고 있고 외장 마이크를 장착할 수 있는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께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영상 같은 경우는 RX100 마크6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는 외장 마이크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녹음기를 따로 껴가지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런 카메라를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 제품을 좀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DSLR로 영상 촬영이 가능하신 분 그런 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외장 마이크를 사기로 결심을 했고 그 다음 여러 가격대에서 조금 그래도 저렴하고 가성비 괜찮은 물건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이 로데 마이크를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외장 마이크를 꼭 사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는 스마트폰 이렇게 저처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본 결과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음성 메모 스마트폰의 녹음기를 이용해 가지고 따로 녹음을 한다라고 하면 그 품질도 웬만한 외장 마이크보다는 우수하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좀 내려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다가 좀 더 장비들이 좀 많아지고 좀 더 구입을 하게 됐을 때 외장 마이크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며 제가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리고 제가 놓친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좀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